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취임식에 참석했던 재외동포들을 만나 재외동포청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행사에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면서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개한 외교, 안보 분야 20대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표방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재외동포 1,100여 명과 국내 인사 1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조지아주에 7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AP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이번 투자가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현지 언론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도 이날 익명의 취재원 5명을 인용해 현대차와 조지아주 정부가 오는 20일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동시에 발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익명 취재원 2명은 현대자동차와 조지아주 정부가 이미 협상을 마쳤으며 이곳에서 현대와 기아차 브랜드로 자동차와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조지아주에는 현재 기아차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고 알린 뒤 치유하려면 기억해야 한다며 전 세계 미국 정부 기관에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희생된 100만 명을 기리기 위해 특별 성명을 낸 이날은 미국이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두 번째 코로나19 정상회의를 개최한 날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정상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린 비극적인 이정표를 남긴다면서 100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유하려면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대유행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검사와 백신, 치료법으로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포고문을 내고 백악관과 모든 연방 건물 및 군사기지 등 미국 내 시설은 물론 대사관과 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시설과 미군 기지 및 함정 등에 오는 16일 일몰까지 조기를 개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독교 복음 방송 굿TV 데일리 굿뉴스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이 콘텐츠 공유를 위해 협력기로 했습니다. 굿TV와 CBSN은 9일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굿TV는 미국 현지 교계 뉴스를 CBSN으로부터 제공받고 기사와 사진을 포함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CBSN도 굿TV 데일리 굿뉴스의 영상이나 기사, 사진 등을 홈페이지나 지면 신문인 기독뉴스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